경복궁 건정전을 호위하듯 에워싸고 있는 회랑, 고풍비가 물씬 풍기는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경복궁의 중심 건물인 건정전은 조선시대 왕실이 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만든 행사가 열린 곳인데, 건정전 좌우와 앞으로 동서남쪽에 회랑이 미음자 형태로 건정전을 호위하듯 에워싸고 있습니다. 회랑 붉은 기둥이 2열로 길게 이어지며 신비로운 느낌을 안겨줍니다. 때문에 회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붐비며 구찌의 패션쇼도 이 회랑을 배경으로 펼쳐져 극찬을 받았죠. 회랑은 지붕과 복도가 있어 동양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회랑의 기둥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구멍이 있는 기둥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멍이 보이지 않는 다른 기둥들도 자세히 보면 구멍을 막은 흔적이 보입니다. 기둥뿐 아니라 보위에도 이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한 것일까요? 사실은 근정정 주변 회랑은 동행 목적의 복도가 아니라 벽에 있는 사무 공간들이 쭉 들어서 있었습니다. 즉, 건물의 둘레를 감싸고 지어진 집인 행각이었습니다. 근정정 행각은 일제강점기 때 훼손돼 기둥과 기둥 사이 벽돌을 떼어내고 지금처럼 지붕과 기둥만 남아 복도 기능의 회랑처럼 보입니다. 원래 동쪽 행각에는 임금이 사용하던 배로와 필목을 담당하는 서방색과 과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청, 곡식창고인 양미고가 있었고, 서쪽 행각에는 왕실 진위부대인 내삼청, 임금이 행사 때 하는 축사, 기념사 등에 대한 일을 담당하는 예문관, 대궐로 안 잡무를 담당하는 액정시, 중의청 등이 있었습니다. 근정전 앞 남쪽, 즉 근정문 좌우는 지금처럼 복도 기릉의 회랑이었죠. 운행이 훼손돼 아쉬움이 있지만 사무 공간이 쭉 들어선 막힌 공간보다 지금처럼 개방된 복도 기릉의 회랑이 관광객 입장에서는 더 운치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둥을 덮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안쪽과 바깥쪽이 다소 다릅니다. 원래 조선 태조가 경복궁을 지을 때 기둥은 안쪽에만 있었는데, 고종 때 흥성대원군이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공간을 확대한 때문입니다. 안쪽 1열인 기둥이 2열이 된 셈이죠. 그만큼 사무 공간이 넓어진 것이죠. 흥성대원군은 안동 김씨 제도 정치로 인해 왕권이 약화된 것을 가장 걱정한 인물로, 아들 고정이 왕이 된후 왕권 강화에 나섭니다. 그 하나가 공간의 확대입니다. 공간이 웅장하고 그곳에 일하는 인원들이 많으면 권위도 생기고 왠지 번창한다는 느낌이 들죠? 대원군은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을 웅장하게 중건함으로써 실초된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죠. 근정전 좌우로 나열해 있는 관리들의 사무공간도 이 같은 차원에서 대폭 늘려 조정이 만조 백관들로 가다차게 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